음악으로 얻은 수익이 한 1,500원 정도. 하나는 어머니가 사주셨고요. 아, 이거 지금 촬영 중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나이 닥터 구독자 여러분들. 성형외과 전문의 유상수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현재는 이제 눈 성형 파트를 담당해서 주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의대를 들어갈 때부터 제 진로를 뭐 성형외과로 이미 정해놓고 들어갔다 라고 하면 거짓말이겠고요. 이제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 아름다움과 직결되는 과가 무엇이 있을까 진중한 고민 끝에 선택한 과가 성형외과였고요. 아, 역시나 성형외과를 선택하길 잘했다 하면서 지금까지 진료와 수술에 아주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별명은 있으세요? 아, 네, 별명 여러 가지 있습니다. 캐릭터로 따지면은 또치, 뽀로로, 동물로 따지면 원숭이, 미어캣. 가끔 이제 환자분들이 제가 집중해서 이렇게 뭐 디자인을 한다거나 치료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미어캣처럼 이런 느낌이 난다고 웃음이 빵 터지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원장님 개인 유튜브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성형외과 영역 중에서도 개건이라든지 외상 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외상 관리, 상처 관리, 욕창 관리, 흉터 관리 이런 거를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알려드리려고 이제 그런 걸 했었습니다. 절개가 들어가는 수술들은 제일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흉터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흉터에 대한 걱정이 많으세요. 흉터는 절개가 들어가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쁜 흉터가 남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깔끔한 수술 그리고 꼼꼼한 봉합,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환자분이 상처를 관리함에 있어서 이제 뭐 금주, 금연, 비타민 중에서도 C가 굉장히 그런 흉터를 예쁘게 아물 수 있게 하는 영양소거든요. 천연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서 얻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로콜리, 피망, 고추 이런 데 이제 많고요. 과일로는 이제 딸기, 레몬, 오렌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게 저만의 유니크한 특별한 노하우지 않을까. 원장님 지금 하고 계신 직업하고 우선은 제가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로 이제 유명인들의 눈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굉장히 이 작은 터치 하나, 점 하나, 선 하나가 엄청 큰 이미지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수술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수술에서도 정말 작은 디자인 하나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연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림을 그리면서도 수술하는 마음으로 수술을 하면서도 정말 그 하나의 명작을 그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원장님 눈도 직접 그림을 그리는 유명인 분들의 눈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제 눈을 그리기엔 아직 덜 유명하지 않나. 계획 프로젝트 같은 게 있으세요? 눈이 이제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남들이 나를 보는 창이기도 하고 내가 세상을 보는 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명인들 눈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위인일 수도 있고 눈을 그려서 작은 전시회 같은 거 그런 걸 해서 이제 수익이 난다. 그러면 사회에 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로 또 되지 않을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취미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자음악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그런 전자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디제잉하는 그런 것도 좋아하고 해서 DJ 다치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 노래들이 뜹니다. 네이버 메인에도 한번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제 바빠서 음악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요즘은 그냥 독서 그리고 그림 그리기 정도. 네. 연 저작권료 제가 올린 지가 한 4년 정도 되는데요. 음악으로 얻은 수익이 한 1,500원 정도. 하나는 어머니가 사주셨고요. 나머지 두 곡은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누구신진 모르겠는데 그렇게 세 곡 팔아서 1,500원. 그럼 완전히 초첩받다고 잡았어요. 네. 마음이세요? 개인적으로 이 책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뭔가 궁금증이 생겼을 때는 끝까지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며칠 밤을 셉니다. 며칠 밤을 새는데 질문을 해결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한다.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눈 수술 딱 얘기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거는 이제 쌍꺼풀 수술일 겁니다. 가장 접근성이 쉬워요. 가장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반대로 큰 고민이나 뭐 알아보지 않고 수술 받으시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쉽게 콘텐츠를 만들고 싶고요.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눈에 고민이 있는데 이제 쌍꺼풀 수술 쪽으로 우선 해결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봤을 때 아 그래 내가 궁금해하던 부분을 저 원장님이 긁어주고 있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이제 효자손 같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쌍수를 상수예요? 네. 쌍수, 상수. 또 쌍수 수술에 있어서도 상수. 하수가 아닌 상수. 그래서 쌍수는 상수, 쌍수의 상수. 이름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